더덥구나. 육신에 얽매여 구속된 삶이란. 안드라스님은 반드시 해방돼 힘을 되찾으실 거예요. 걱정 말거라, 나의 권속이여. 곧 있으면 그 시간이 올 테니. 리리스! 제발 와서 이 족쇄 좀 풀거라! 이 정도면 징벌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느냐? 안 돼. 이번엔 네가 망각들인 응접실이 치워질 때까진 안 풀어줄 거야. 그게 어느 때인데 아직까지도 끝마치지 못했단 말이냐? 미개한 필멸자를 같으니. 바로 어제. 안드라스님은 역시 위대해요. 네가 벌레 하나 잡겠다고 온갖 난리를 피워댔잖아. 이 몸을 능멸한 녀석을 정당히 쳐다냈을 뿐이거늘. 그래, 그럼 미건 어때? 네가 직접 응접실을 치운다고 하면 바로 구속에서 풀어주지. 알겠다. 뭐든 좋으니 이 갑갑한 것 좀 빨리 풀어보거라. 불편하게 이런 옷은 왜 입으라는 것이냐? 원래 무슨 일을 하든 복장부터 갖춰야 하는 법이야. 그럼 일단 바닥에 어질러진 물건들부터 치워. 마왕이라는 작자가 이런 잡것들이나 신경 쓰니 지금 마개가 이 지경인 것 아니더냐? 맞아요. 마왕의 직위는 역시 안드라스님이. 지금 뭐 하는 거야? 방금 건 안드로이드 청소기였다고! 그게 뭔지 이 몸이 알 가치 따윈 없다. 네 녀석이 시킨 대로 날 능멸한 물건을 해치웠을 뿐이다. 몇천 년을 살았다면서 안드로이드 청소기도 몰라?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야? 이름 아닌 네 녀석이 이 몸의 육신을 세계와 분리했지 않느냐? 이 몸은 그 후로 수백 년 동안이나 제대로 세상 구경도 못했노라! 그랬었지. 좋아, 안드라스. 그럼 약속 하나를 더하지. 이번 일만 얌전히 잘 마치면 특별히 디저트 뷔페를 데려다 줄게. 그깟 디저트 뷔페가 이 몸에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? 디저트 뷔페요? 저 한 번도 못 가봤어요. 알겠다. 이 몸이 특별히 네 명령에 따라줄 테니 약조는 꼭 지키거라. 하, 마신들도 참 많이 물러졌단 말이지. 어? 벌레 애가! 이 건방진 미물이! 감히 이 몸의 시야에서 건방지게 고개를 부리는구나! 다신 안드라스님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폭주를 내버리는 거예요! 안드라스!